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진업TV입니다. 아, 현재 35도 기온입니다. PD님 최선 지난 거 맞아요? 글쎄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발효유박. 아, 발효유박을 제가 마늘, 양파, TV로 넣습니다. 아, 이거 뜯을까요? 자, 유박이 이렇게 있죠. 유박을, 요게, 비디님, 저희 작년 9월에 받았죠. 요게 작년 9월에 아마 제가 받았습니다. 9월에 받아서 햇빛 안 되게 딱 씌워놨습니다. 씌워놓고 한 1년 정도 있으면 유박 안에 미생물이 있거든요. 바실러스 균이라고요. 요거 제조할 때 미생물을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요렇게 이렇게 발효가 됩니다. 자, 봐봐요. 자, 보이죠? 발효 뜬 거. 자, 여러분들, 이게 유박이 단점이, 발효가 되지 않으면 발효가 진행이 됩니다. 땅속에서 최소 두 달에서 거의 1년, 많게는 1년 반까지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룰 수 있지만은, 퇴비가 부숙이 되면 똑같이 유박이랑 퇴비를 넣었을 때 유박이 더 오래갑니다. 왜냐면 퇴비는 이미 발효가 됐기 때문에 바로바로 작물이 흡수를 할 수 있고요. 유박은 거의 두 달 내지 세 달 있다가 흡수를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미생물 발효를 시켜가지고 마늘 양파 밑에 기비할 때 뿌립니다. 제 토지는 모래땅 사질토죠. 사질토에 한마지기 200평, 기준 4포에서 6포도 갑니다. 제가 올해는 우분 퇴비를 쓸 거기 때문에 한마지기 4포. 근데 제가 퇴비를 안 쓸 때는 한마지기 8개, 10개씩 넣었습니다. 10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왜 부숙을 시키냐, 요거를 살포하고 그 다음날 비닐 고를 잡아도 가스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모든 전 작물에 이렇게 바로 유박을 사용합니다. 바로 유박. 멋지죠? 비디님. 네. 근데 썩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썩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썩어가고 바로의 전 단계가 바로, 아, 썩는 거의 전 단계가 바로입니다. 뭐 장류, 아, 또 나 2급이잖아요. 제가 이 장류 발효 효소 관리사 2급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발효 관심이 있어서 하는데, 썩기 전 단계가 발효입니다. 그래서 막걸리나 이렇게 숙성할 때도 썩기 전입니다. 그게. 자, 다른 제품은 안 되는데 이 제품은 되더라고요. 자, 누님 말씀드립니다. 유박의 사랑 관련 없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좋은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 회사는 영천에 있습니다. 영천 무게바이오에서 나온 따지, 아, 따지 유박입니다. 피디님, 요거 까볼까요? 예. 네. 자, 보시면 뭐 과수, 엽채류 뭐 다 됩니다. 다 되고 이 사용량이 돼 있죠. 자, 20kg 기준입니다. 15포, 20포, 300평에. 요거는 화학비료를 사용 안 할 때. 근데 화학비료 사용하시면 거의 절반을 줄이셔야 됩니다. 여기에 마늘 양파가 있을 건데요. 여기 있는 마늘. 20kg 20포니까 300평에. 그러면 한 마지기 몇 개죠? 3, 7, 21. 한 마지기 14개까지 써도 되면 14개. 근데 저는 화학비료를 넣고도 10개, 12개 썼었거든요. 대비 안 쓸 때. 그래도 가스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요겁니다. 숙성. 보시죠, 이거. 저는 뭐 팔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사용해보고 좋은 거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 찍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젊은 분들 실패하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은 말 하는데 살포하고 로타리 치고 다음날 비닐 잡아도 가스피 없습니다. 아, 요거 그냥 참고하시고요. 제가 뭐 사용하는 건 이렇습니다. 뭐 한 포 이게 한 만 원도 안 됩니다. 이거 한 포. 그러니까 걸음을 조금 깊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날이 더워서 피디님 쓰러질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마무리하고 참고하십시오. 한 마지기 저는 4개 뿌립니다. 근데 대비 안 쓰면 14개까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